잠깐만 들어봐. 살짝 들어봐. 어, 나 지금 방송 켰거든. 어. 네가 들고 내가 이거 채우는 게 맞겠다. 주영아, 그리고 너 바이크를 내가 알아봤는데 MSX, M액이 있잖아. 저기 저 사장님께서 알아봐 주신다. 그러니까 뭘 타도 내가 바이크 무거워서 일단 네가 처음에 타야 재밌어야 타는데 겁먹고 무거워가지고 막 나 어저께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여서 대칭칭거리고 좋을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냥 저 MSX인가? 그 M액이 그거 조그만 거 그거를 사라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그냥 그대로 사면 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몇 cc예요 그거? 125cc. 어. 그래? 면 안 따가도, 면 안 따가도 가능한 거지. 바로 지금 바로 살게. 아, 연락을 주면은. 아, 그래. 어, 연락을 주면은. 아, 오빠. 일단은 일단 도착해갖고 먹으면서. 아, 방송 켰어? 지금 지금 켰어. 지금 방송,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저기 가야지. 목적지 뭐 생각해 놓으신 데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룸식으로 돼 있는 그런 저 중화요리 집 이런 데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겠습니다. 엘프님은 모르는 게 뭐예요? 저는 모르는 게 없죠. 쩐다. ENFP이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진짜? 라이프 MBTI도 알아? 제가 맞춘 거죠. 나 쫀다. 오빠.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오빠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MBTI로서 좀 기준을 세워봤거든? 오빠 S잖아. 난 N이고. 봐봐. 우리가 딱 여기에서 나뉘는 거야. 어떤 질문을 받으면. 알았어. 얘기해봐, S는 간결하게 대답한대. 예를 들어 이유만 딱 그냥 아 이제 했어요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한대. 근데 N은 아 나 이런 사람인데 옛날에 이랬는데 아 사실 이랬는데 내 가치관은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낀 건 이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TMI라고?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오빠는 TMI라고 느끼는 거지. 나는 이게 충분한 설명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오빠를 이해하기로 했어. 앞으로 아 이거 얘기하는데도 말 존나 많이 하네. 어? 주영아 오빠 미안한데 나 오늘 많은 걸 포기하고 또 오빠랑 여행 가는 거야. 내가 오늘 내 방송 켜달라고 내 방송 켜달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 향수치 오르기 전에 조용히 해줘. 그런 거 나 노력하겠다고 말한 건데 왜 또 시비야? 알았다. 어, 말 많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밥 먹으러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멘토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좋음 다악쳐라. 그래 알았어. 남자 홍창훈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야 윤프로 밥은 잡쌌어? 식사는 잡쌌어? 아이 뭐 먹을 게 없어갖고 지금 저 뭐 중화요리 찍고 가고 있어. 예. 중화요리 코스요리. 예. 그냥 24시간 CCTV 해주면 안 될까? 그러고 있잖아. 일단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하긴 해야 돼.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틀어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문 여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긴 엄청 시원하잖아. 시원하네. 습하지도 않고. 제주도가 존나 더웠던 거야.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래. 완전 저기 새벽이야 지금. 아, 지금 완전 그냥 공기가 차. 이따가 떠날 때 주영이 좀 옷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될 텐데 아마? 좀 많이 추울 거다 주영아. 그래? 어. 속하고 있긴 했는데 이따 한번 봐줘요. 그래. 채팅창 좀만 옮겨줄까요? 오케이. 요렇게.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는 게 뭐가 무서워? 얼굴만 동동 떠있어. 아이 괜찮다. 풀영상을 아까 뭐 어떤 거 뭐 풀영상 아까 그러니까 풀 방송 시간만 몇 시간이었지? 25시간이요.
25시간 방송이야? 첫날 빼고 첫날 합치면 37시간 37시간 방송? 네 야무지네 정확히는 37시간 36분이야 시급으로 30... 쳐서 저 주시면 안 돼요? 서른이가 37시간 시급 만원 잡아서 37만원 와 진짜 역시 랄프님 최고예요 10개 감사합니다. 첫날 뺀 거 25시간짜리 다시 보기 잠시 봤거든. 아침 부분 잘라라. 개 혐오 차오르더라. 아침 부분 잘르라고? 개 혐이라고? 네, 방송을 좀 오래 봤던 사람들이 랄프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으면 다 올립니다. 그래. 안 돼. 아예 올리지 마. 올리지는 말고. 야, 여기가 또 저기 안 좋아. 케이트로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일지가 제보네요. 아, 진짜 KT 써보니까 개 같다. 대체 잘 나오지, 여러분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영 오늘 반발이 방송 없나요? 일단 가서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가서 좀 진득하게 야, 이 청라 좋다. 지금 시간이야. 우하이젠 아니구나? 유학 다이 다음에서 네. 존나 버퍼 걸리지. 아, 개같아, 개. 이거 화질 조금 낮추면은 편해져요. 화질을 낮추는 게, 화질을 왜 타협을 봐야 되니? 지금. 똑같은 돈 내는데. 원본이에요? 근데 원본 아니, 고화질이야. 그냥 고화질인데도 이 지랄을 하는 거야. 1번이랑 고화질이랑 큰 차이가 없긴 해. 모바일이라서. 어차피 720p 똑같거든요. 버퍼 족같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줘. 한 칸 터지는 거 말이 안 되긴 해요. 말이 안 된다, 진짜. 아니, 이게 KT 문제가 아니라 이 품 문제예요. 저는 다 터지지 않으죠, KT인데. 아프리큐 갈티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술 먹방 인도? 여기 나오는 거랑 여기 나오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네요. 폰에 있는 거는 다 터진다고 나오지. 어플을 다시 깔아봐야 되나? 자, 일단 뭐 술 먹방이고 뭐 가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줘. 차에 혹시 두통약이 없겠죠? 저도 머리 아파가지고 제가 사올게요. 식당 들어가 계시면. 두통은 왜? 뭐 두통 있어? 저 에어컨 좀 야무지게 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주영이가? 아니 나는 원래 두통을 좀 앓고 살아. 오늘 브리핑 싹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어제 사실 뭐 먹었던 그 와인은 딱 뭐 그렇게 뭐 저기 한 게 아니라서 술 같은 건 아니지. 그 솔직히 그건 요새 술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 그지 그지 그지. 솔직히 뭐 도수가 있어. 뭐가 있어 걔가. 애초에 우리 그거 3분의 1밖에 안 마셨던데? 아 보르도산 와인이요? 보르도산 와인이 좋지. 지금 인천이 뭐 미세먼지인지 뭔지. 와인은 원래 칠레 아니면 보르도산이야.
되게 넓다. 보이죠? 이 오른쪽 위에 여기 여기 주차하고 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룸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야, 같이 가. 같이 가요? 누가 매니저가 떨궈주고 지는 따로 올라오고 그러냐. 아니, 약 사서 가려고 그랬죠. 빠르게, 빠른 방송 진행이 필요하니까요. 아니지, 우리가 도착해가지고 세팅 다 맞춰놓고 그러고 네가 갔다 와야 맞지. 그러면 내가 너랑 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냐. 열부야. 여기 됐네. 너무 돌았어. 이마가 좀 애매하네. 차를 여기 대도 되는 겁니까 여기? 어머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 차는 왜 이 앞에 댄 거야? 그러니까요. 미친 아줌마네 이거. 그럼 가방 놔두고 오셨죠? 응. 마이크 필요 없지. 마이크 필요 없어. 가자고. 오케이. 가자. 와, 집 도착하고 씻고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 나 멋있게 입었어. 신발 멋있지? 와, 와, 완전 바이커 복장인데? 그렇게 다 입었어. 잘했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좋아. 왼쪽이 좋아. 살짝은 자제하고. 어디 갑니까? 여기입니다. 아, 거기야? 야, 엘베도 없는 데로 왔어? 아, 되게 넓네. 지금 가는 곳이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태훈아 안경 안 쓸 거야? 나 보기 힘들어. 일부러 저기 렌즈 꼈는데. 눈이 좀 이상한가 보네. 세 분이요? 예, 예. 세 분이에요. 예. 네, 물 안 갔어요. 호텔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잘 올라가셨나요? 어, 잘 갔어. 기영, 기영게이. 우리 잘 왔다. 여기 안 터진다. 아니야, 여기 아깝게 됐어. 그냥 저렇게 돼 있는 상태로 계속. 나 그냥 세팅. 야, 세팅해 준 매니저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 진짜. 전방 카메라로 전방 카메라. 아니, 생각보다 전방 카메라 별로 의미가 없겠네. 후면이 잘 나오긴 해요. 저 채팅창 그걸로 보실 거잖아요. 바로 후방으로 할게요. 너 그거 왔어? 응. 근데 봐봐. 예. 이게 뭐라고? 크립토. 크립토? 아니고. 만문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랄프의 소중함 제대로 느꼈다. 삐딱 안 오. 방각 꺼, 방각 끄고. 먹방할 땐 방각 끄는 거야? 꺼져 있어요. 야. 홍소어치가 뭔가요? 홍소어치요? 네. 점심이요. 아, 점심 코스구나, 이거. 저녁 코스가 따로 있네. 네.
강문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자녀 소리 커예. 네. 사장님 A 주세요. 예, 예, 예. 드릴게요. 예. 약속. 예. 저 1인당 35,000원짜리 세트. 예. 너무 먼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고 전면으로 해놓고. 파워리프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코트님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그래? 최대한 하되? 그럼 여기로. 어, 그게 맞아. 전면으로. 카메라. 여는 대괄호 씨 나인다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도 입금할게. 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파워리프트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형님 항상 챙겨주셔서 어떡해요. 제가 대구 갈 일은 없습니다만 형님 나중에 혹시 뭐 됐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팬들 어 좋아 살짝만 내려 살짝만 이렇게 각도 더 내려. 야 그거 기울었잖니. 맞추는 건 모르니? 옆에 돌리는 거 있거든 나사 같은 거. 난 이제 기울은 게 안 보여 여기서. 걔를 여기 올려야 되네? 어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네 지금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 있지? 응. 왼손 응. 왼손에 돌리는 게 있거든? 그게 나사야. 나사 살짝 풀면 응. 이렇게 또 좌우로 틸팅 기능이 있어. 그렇지 그걸 옆으로 돌려. 응. 살짝 풀고 위로 돌려봐. 꼭지를 잡고 돌려봐 살짝. 오케이. 왼쪽 돌릴 수 있다고. 어. 밑에 있는 여는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목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핑거 프린스 시끄럽네. 기다려. 아, 아 기다려 내가 할게 조용히. 아, 아 정말. 야 이게 그 유명한 20다리 세팅인가? 기다리라고 아직 안 했잖아. 코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꿀밤 주고 싶노. 이렇게 살 기울었잖아 지금. 지금 됐잖아. 어, 좋아. 어허 짜증내지 말고 이제 좀 낮추고 살짝. 그럼 그렇게 막 명령하듯이 하지 마. 어, 오케이 알았어. 알바비 안 줄 거면. 살짝. 됐지? 아이 그것이. 족같이 뭐. 그러면 오빠 이렇게 해야 돼. 나 이해했어. 바보야 내가 보여줄게. 아이 정말. 그래 네가 완전히.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 부분이 돌리지. 여기 돌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 이거랑 이걸 1대1로 맞춰야 직각이 맞을 거 아니야. 아, 그치? 잘하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살짝 낮추라는 거였어 내 말은. 이해가니? 어. 이거야. 역시 윤태훈이다. 역시 노래하는 이거야. 봐봐. 딱 맞잖아. 어, 세팅하는 코트로 이렇게 이거야. 봐야 되는데? 이거야. 누가 봐도 딱 이거잖아. 역시. 그래 이거야. 이게 진짜지. 아까 그거 너무 무슨. 어 너무 떨어졌다. 아 가방 떨어졌다. 이거지. 떨어진 건 주워야지. 이거지 여러분들? 인정? 솔직히 이거지. 그래, 이거야. 그 랄프가 여기 딱 앉으면 돼. 저기다 세팅해주셨는데. 아 괜찮아. 랄프, 뭐, 그건 하면 돼. 야, 또, 저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예, 인천으로 바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좀 같이 놔. 그래. 네가 좀 챙겨라. 자 일단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 저쪽에 나 여기는 같이 먹을 거라네. 어 그래. 어, 여러분들 식사들은 잡쌌어? 네. 자 브리핑 해드릴게. 이 좌우 대칭이 안 맞잖아요 형님. 그렇다니까. 너 오늘 조심해야겠다. 진짜 나 너한테 살 달린다. 조심해라.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아 형 보세요. 아 이거 맞아! 그다. 아 시끄럽다. 랄프님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이게 맞다고. 맞아요. 코트 F 사이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알겠고 목탁님 100개. 이거 풀려면 뭐 노린다니까 이런 게. 알았어. 예. 방금 쪽지 내용 뭐지? 기다려줄게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미안한데 쪽지 아니고 댓글인데요? 효과 떨지 마세요. 댓글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 일단은 그 제주도에서 저희가 이제 3시 비행기 거진 좀 늦어져가지고 저 인천에 도착하니까 5시가 좀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도착하고 뭐 짐 풀고 주영이는 또 주영이 나름대로 집에 준비하고 저는 저대로 또 준비하고 그러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아까 가기 전에 이제 인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죠. 저 여행이 뭔가 좀 아쉽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50만 개도 채웠고 뭔가 제 스스로도 좀 만족이 되면서 또 색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뭐 너무 거추장스럽게 막 많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 여행을 하루 더 가자라는 그 결론이 나와서 예. 좀 빠르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좀 먹고 고생했으니까 제가 일단 밥을 좀 먹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예, 저녁 사이에 또 숙소 잡아서 이동을 하고 내일 제가 또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경치와 자연 경관과 또 맛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번 저 바이크 여행을 하루 더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제주도 여행에 있어서 랄프야 너가 나와야 돼. 왜냐면 너가 시청자 입장 좀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좀 와가지고 저는 입장에서도 얘기도 해야 돼. 나 쟤 죽일 거야. 아니 씨발 정말. 아니 왜 갑자기 왜 저를 빨리 좀 와줘. 왜 저기 다 와. 아니 왜 자꾸 있네? 에? 이거 막 약 올려 형을. 쟤가 언제 약 올렸어. 근데 바이크로 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왜 저? 아니 차로 가도 재밌겠다 해서요. 일단은 이번 여행의 좀 장점을 좀 말해봅시다. 장점부터. 장점 얘기하고 나서 단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장점은 무엇이었냐. 두 분 직원이세요? 예. 네. 아니 네. 당신은 직원이죠? 네. 당신은 직원인데 저 유사 BJ예요. 당신은 유사 BJ이고 네. 20달이 계약고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번 여행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19년 만에 찾아간 제주도 여기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측면이었지만 좀 방송에 있어서 과다한 욕심이었을까요? 제가 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선 넘는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 그리고 좀 혐오스러운 모습 그리고 굉장히 좀 나이값을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는 조금 뭔가 굳이 노래하는 코트도 36을 처먹었는데 지금 얘가 얘기가 좀 너무 거추장스럽나?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입니까? 말씀하세요. 좀 너무 좀 강박을 가지고 예 그 싸구려 웃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내가 좀 방송을 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고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 정도야 괜찮았겠지만 그것이 계속되면은 이 보는 이라고 하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나. 예, 예. 예. 저는 또 나름대로 객관성을 또 장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행복하고 잘 즐기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카페 갔을 때 뭐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좀 보기 좋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풀 영상을 올리기에는 좀 많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의 잘못이죠? 둘의 잘못이죠. 예, 둘의 잘못이죠. 일단 당신에게 너무나도 노잼 프레임이 씌어져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했다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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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너무 TMI에 당신 너무 말이 많아요. 저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너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3일차는 보기 좋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좀 많은 것들 하고 왔는데 조금 모자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투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비용은 제가 쏩니다. 왜냐? 50만 개를 채웠습니다. 정말요? 예, 50만 개 채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갑을 여는 것을 예,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럼 뭐 식사들 하시고
예, 뭐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예, 숟가락 젓가락 가져오시죠, 당신 거. 예.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 밥 친구들이 불영상 안 올린다고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 유튜브 친구들이 불영상 안 올린다고 죽여버린다고 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 불영상은 사실 올리기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잔인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잔인한 데이터란 무엇이냐, 노래하는 코트가 혼자서 하는 방송, 제가 그러니까 혼자서 솔방할 때 뭐 이슈도 다르고 이거저거 할 때 그 모습을 좋아하는 거지, 사실 유튜브 풀영상 친구들은 주영이 얼굴이 썸네일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니죠.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네, 이것도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기 때문에 아 처음 영상을 봤는데 어, 존나 재밌네, 어, 다음부터 또 노재인이겠지,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20분 뿐이야. 감사합니다. 대신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주영이 얼굴이 풀영상 썸네일에 나오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일단은 유튜브는 사실 뭐 좀 잔인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당신 노래 영상 올리면 조회수 몇 나와요? 1500 나오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예.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이번 달 별풍선 몇 개 받았습니까? 디귿디귿 노잼 프레임 보세요. 알프씨 아 또 요즘 아프리카도 이게 좀 그 그런 게 또 있어. 그 제가 크루 문화 방송 안 했잖아요. 크루 문화, 상사 문화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제가 늦게만 더 나름대로 데이터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좀 더 충족시켜서 우리도 풍선을 받고 여행을 다녀야죠. 근데 왜 내 방송을 하지? 없이 다니면 뭐 합니까? 제 방송을 켜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지랄 떠시는 거죠? 당신 방송을 켜주지 않는 것은 당신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장 언제까지 하나요? 당신이 성장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그땐 당신 방송으로 삼각살을 킵니다. 저는 그만둘 거예요 방송. 왜 그만둡니까? 몇 개 하는지 말씀. 당신 방송만 둘 거예요? 네. 그럼 제 방송으로 와서 들러리를 하십시오. 예, 여자 랄프가 돼주세요. 네. 자 11만 4천 개 받았습니다. 11만 4천 개. 굉장히 뭐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랑은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50만 개고 당신이 이제 10만 개라는 것은, 그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좋은 또 그 소식이 있잖아요. 네. 훌랄라 치킨의 CF 광고 영상을 지금 이제 내놨는데 예전에 김종국 씨랑 김수라자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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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지금 8, 9년째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훌랄라 치킨에서 새롭게 이렇게 좀 그 어떤 공모전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많은 BJ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영스트가 훌랄라 치킨 CF 광고 모델로 예, 발탁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목전화에 왔어요. 네, 랄프입니다. 이거 1등이면 얼마? 400만 원. 400만 원 나옵니까? 박수 주세요. 근데 왜 투표 기간에는 한마디 언급 안 해주다가 이런 바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당신의 투표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부정부대. 맞아요. 부정부대. 맞아요. 부정부대. 맞아요. 부정부대. 부정부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주영이 이번에 훌랄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투표 좀 해줘라. 훌랄라 매출이 떨어지겠군요. 아시겠어요? 지금 밥은 언제 먹나요? 지금 먹죠. 예. 그럼 세 점씩 먼저 나온 것도 뭐예요? 저분은 3인이라서 3개씩 어르신 분들 드세요. 아 투표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투표할 일 없습니다. 이거 해파리 냉채군요. 그럼 혹시 예예 예. 앞으로 주영 약간 사무적인 말투를 좀 오늘 좀 쓰는 컨셉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글만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했다가 1일 한 그거 죄송한데 20번 언급하는 건 뒷결이 아닌가요? 그거 죄송한데 네. 좀 까불지 마시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그, 괜찮아요. 존나 이상한 쪽에 그런 저기를 하세요. 보시면은 그쪽이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거예요. 네, 할 말 없는 거면 안 되죠. 머릿속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해야 지금 시청자들이 더 몰입을 해줄까 이런 걸 좀 연구를 하십시오. 다들 몰입하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코트 FTO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토형 제주에서 뵌 게 인생 최대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힐링하세요. 그래요. 울태훈이 너무 고맙고
진짜로 나는 이렇게 내 주변에 팬이 많은지 몰랐어요. 응? 어딜 가더라도 그냥 알아봐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게 가는 곳마다 알아보니까 우리 팬들도 뭔가 그래서 하는 거야. 맨몸 리별 동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자력 크다 시발 자식아. 자, 아! 돈스타이프 씨가 마약을 하셨다네요. 아 이거에 맞네. 이런 모습만 보다가 밖에 나가서 응?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때 사람들이 알아봐줬을 때 여러분들도 뭔가 아 이 방송을 나만 보는 게 아니었구나. 왕따 아싸 전용 방송이 아니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방송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희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휘를 한 셈이죠. 전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듣는 거 좋나 웃기고. 다음 요거 추천 되겠습니다. 아 맛있네. 아 중국님 맛있네. 늦게 쪘던 거요? 응? 그렇게 쪘던 거야? 원래 그래? 뭐 이유가 비행기 싫어서. 아 강박증이구나. 강박. 또 요즘 유튜브 훈련 영상을 댓글이 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쩝쩝거림으로써 이제 아이씨 빨리 새끼 존나 시끄러운데 이런 댓글이 자꾸 하나 유도하려고. 프로다. 네. 그렇죠. 하나 배워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혐오를 어느 정도는 조장을 하는구나. 그렇죠. 어느 정도는 혐오를 조장을 해야 그래서 하나 배워가요. 그렇죠. 채팅이 많이 올라오게끔 하는 능력은 노래하는 코트가 단연 1등이에요. 왜? 왜냐? 이러서는 그냥 대박 미친놈이 바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저의 능력입니다. 와 메모 메모. 아무나 못해요. 어쩌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이 없을 때는 혐오를 어느 정도 조성해라. 이거는 약간 저거는 어우 야 1인당 지금 35,000원짜리 저기거든요, 여러분들? 맛이 괜찮네. 불러주세요. 네. 입맛 살아나죠? 네. 먹으면 하죠? 네. 그래요. 많이 먹어두시오. 감사합니다. 이따가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계세요, 계세요. 게살도 살짝 들어가고, 이게 약간 저기 중국 요리 중에 이렇게 전분에다 해가지고 해산물 살짝 섞어서 나온 거거든요. 드시고 다 먹으면 치우시고 어우 맛있었네. 어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고소하네요. 게살이 들어가갖고 아주 맛있네. 근데 점심 특선보다 저녁 특선이 비싼 이유는 뭘까? 한 10,000원씩 더 받네. 킹밖에. 점심에 좀 가볍게 먹게 그 식사 위주로 나오고 이거는 약간 안주같이 나오잖아. 고량주랑 먹겠지. 만국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날프 머리숱 왜 이렇게 많냐. 아, 얼굴 중국집 보면 짜사이. 짜사이. 맛있나. 얘는 칠리새우 아닙니까? 칠리새우? 칠리새우도 한 주걱씩 허십시오. 새우가 지금 7마리니까 저 2마리 먹고 저 2마리 네 2마리 1마리 2마리 감사합니다. 랄프 이렇게 주니까 뭔가 좀 남은 음식 잔반 처리가 반 느낌이 좀 나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꿉시다. 네? 네.
이 직원한테 잘해주는 사장 이미지가 굉장히 좀 왜 풀지 마셨어요? 풀지 마셨어요? 풀이요? 예. 그거 안 먹으면 안 쳐드시면 되지 굳이 뭐 풀을 주네만에 지랄하십니까? 자, 드시고 남은 것도 이제 또 여기서부터 예, 갈게요. 아, 칠리새우 먹읍시다. 칠리새우. 칠리새우. 자, 먹방을 할 때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예? 네. 먹방 할 때도. 자, 숙련된 조교의 식으로. 네. 잘 보세요. 네. 야! 10번 보여주세요. 아, 제가 10번 보여주기 때문에. 좋거든요. 네. 지금 청라에 왔지 않습니까? 제 나아가리로 왔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오케이 일단으로 왜 해야 되나요? 갑시다. 왜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소리 내야 되나요? 예, 예. 아니 혼자 이거 웃으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시죠. 아 너무 싫어. 짜증나. 자 가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나한테.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부담 갖지 마. 네 얼굴 안 볼게. 야,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아, 씨발. 왜 20단인지 알겠습니다. 자, 랄프 씨. 네? 매니저로서. 아니, 저는 왜 하나요? 뭘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일단 못 먹겠어. 라이프씨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당신 방송 안 켜주는 겁니다. 방금 했어요. 이 새끼 안 봤으면서 얼굴 아 저... 네 이미 타임 넘어갔고요. 해주세요. 분한 갖지 말고 그냥 내가 본대로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못했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 BJ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예 마음에 들었어요. 채팅창 크크크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솔직히 뭐라 하려고 했는데 크크크 나와서 그런 거죠. 맞아요.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볼게. 또 맛집을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마카로니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집들이 워낙 주문이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면은 주인장들이 나태해져요. 그러면 주방관리 안 해요. 그걸 주방관리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중국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단무지 그리고 양파. 양파가 있죠. 양파를 먹어보면은 양파를 아 이 집은 정확한 한 집이에요. 양파를 먹을 때 엄청 매운맛이 팍 터지는 아. 양파는 또 요리집 말해보세요. 뭐예요? 네, 요리집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해봐요. 물에 담가놔야 돼요. 매운기를 빼려면. 그렇지. 양파 먹었는데 막 코가 막 쏘면서 그냥 생양파를 그대로 주는 집은 근본이 없는 중국집이에요. 양파를 항상 썰어놓고 물에다 담가놔야 돼요. 매운기를 좀 빼주고 아삭함만 가져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올라간다. 소리는 맞았어.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재능입니다. 이 정도 액면가가 있어야지. 아니요. 맞습니다. 강남 가는 거예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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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얘기예요. 저 한 물 좀 한번. 물도 물 말라고. 뭔가? 짠 거를 좀 많이 먹었던 거다. 성장이 21단이다. 감사합니다. 물이 좀 덜 시원하네. 근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코스가. 재능도 맛있게 나올 겁니다. 일단 가져가시고 좀 주세요. 아 제가 먼저 가요? 네. 물을 좀 시원한 거 있을까요? 네? 얼음 네. 타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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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 다음 거 이제 안 나오나? 아 나와요. 아 네. 예. 저희 좀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 네네. 네. 빨리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가져가시고. 네. 세척기 있어요. 아, 이거 다 제 겁니까? 네. 많이 넣지. 근데 뭐 왕건이도 없고 나는 그냥 버섯만 있네요. 이게 뭐 대삼인가요? 아, 있네요, 있네요, 있네요. 예. 아, 이거 먹으라고 주는데. 좀 망상할 뻔했어. 아, 가져가시죠. 예. 오, 왕건이네요. 먹으라고. 아니, 드세요. 아니, 드세요. 왜? 자, 이렇게. 이야. 쭈꾸미 아니야, 쭈꾸미. 왕쭈꾸미. 존나 크네. 어, 완전 왕건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델주 제주도 여행 고생하셨습니다. 오, 맛있네. 어, 코트 삐님께서 300개. 아이고.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왜? 아이고, 우리 제주 제주도에 고생하셨다. 아이고, 우리 삐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음물이 닦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비울까요? 네. 드세요. 예. 네. 아니,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나서 이제 딱 여행을 출발해야 진짜 가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네. 커피 마신 뒤에 주실 거죠? 예, 예. 드시고. 어? 근데 혹시나 이 여행방송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연말, 월말마다 열심히 일해서, 응? 사실 인생이 짧고 적당히 포기해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착취하면서 살 필요가 이제 없어요. 나도 나이가 36이고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행 가고 나서 매월 말쯤에 내가 목표치를 채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쉬는 날 월화 쉬는 것보다 여행을 좀 다니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CCTV 마냥 좀 보여드리고 이게 재미가 있건 시청자 수가 몇이나 하건 저기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솔방하면은 또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또 그게 내 일이고 여러분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했어요? 탕수육 나온다. 탕수육까지 나와? 대박이다. 배부르다 이거. 그냥 이제 텐션 좀 바짝 올려놓고 이제 왜냐면 제주도에서 살짝 좀 빗발렸던 부분이 좀 있었어.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무슨 일이죠? 그냥 이래저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영이 왜? 왜? 주영이 지켜. 아 그거요? 맞죠? 또 남 탓하는데. 아우. 또 남 탓하네 진짜. 아, 이제 탕수육 진짜 기대되는데. 요리 하나하나가 괜찮네. 응? 아, 뭔가요? 고추 잡채. 이런 거 보면 동아시아권 음식 중에서 일본이 1등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중국도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왜 나는 우리나라 3위 같지? 아, 씨. 왜, 왜? 묻었어? 말씀 안 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 그럼 네가 말해. 네가
같아. 아, 왜 우리나라 사람이 같지? 아니, 그러니까 형 한 발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친숙해서 그런가 봐, 한식에. 사실 나 불고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불고기 먹으면 환장하잖아. 삼겹살 불고기 환장하지. 해외 스타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음식 많이 먹고 가고 그러잖아. 맞아. 그냥 관광으로 오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중국 음식은 근데 약간 어쩔 수 없이 기름 넣어가지고 느끼하다. 아니, 아까 나 그 냉채 진짜 괜찮았거든? 차가운 음식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중국 음식도 나름대로 어떤 유서 깊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 깊은 맛도 있어. 뭐 먹어보니까 맛있어. 지금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그리고 사실 청경채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식재료거든. 그걸 바삭바삭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국 요리 역사가 깊어.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왜냐면 중국에서 마라탕 우리나라 와가지고 상륙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그랬잖아. 식사 네. 짜장 짬뽕 기스면 있어요. 식사도 있어요. 네. 전 기스면이요. 저는 짬뽕이요. 저는 짜장 먹겠습니다. 네, 짜장 짬뽕 기스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10만원 지 정도면 괜찮다. 든든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근데 식초 냄새가 코를 찌른다. 탕수육 소스가 식초네. 기스면은 굉장히 얇은 면이에요. 맞는가요 이거? 게다가 걔를 좀 찢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거 뭐 뭐라고? 뭔 화라 그러는데? 꽃빵. 아니야. 이건 꽃빵이야. 꽃빵. 꽃빵은 안에 파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 반죽만 있는 거는 뭐 화라 그러고 뭐 화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꽃빵이야. 아니야 화야. 뭔 화야? 화가 꽃빵이라고. 단짜로 꽃이 아닐까요? 응? 꽃 화자 아니겠습니까? 꽃빵 맞다고.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자기보다 내가 많이 안다는 거. 아, 바우스, 바우스. 멘토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정말 속박이. 무슨 밭이 들어있어 모르면 좀 싸다가지라니. 맛있어. 맛이 좋아. 자, 다음 요리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한참 먹는 건가요? 봐보세요,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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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2대1. 근데 그거, 맞아, 그거 잘라서 주세요. 원래 약간 찢어서 이게 빵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아니 바보냐고 한 게 아니라 봐보세요. 손을 써야 되나요? 그래서 저 물티슈로 준 거야. 근데 안 써도 된다. 그치? 그치?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약간 이렇게 올려 먹으라고 준 거긴 한데 이 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사실은 똑같이 이 밥가루 먹는 거야. 맞아.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인데 치즈볼 왜 먹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네. 치즈볼 진짜 와 그럼 홍어 이상이야. 요즘 이해 안 가지 않아 여러분들? 인정? 이거 치즈볼 먹어봤어? 치즈볼? 응. 먹어봤지? 존나 짜. 개 짜, 개. 그지? 풍 받으려고 미제들이 먹잖아. 근데 이런 중식들은 어쨌든 한국식으로 맞춰진 거 아닐까? 그지? 좀 짜다, 근데 이거.
난 이 음식이 제일 별로야. 너무 짜. 그러네, 별로 맛이 들지 않네. 패스. 탕수육. 탕수육 드십시오. 날꼬도 들어가세요. 네. 아니, 나부터 들어갈래요. 좀 작은 곳에서. 냉장고 빼볼게. 야, 이거 찹쌀, 이거 저기네. 찹쌀 탕수육이네. 아, 바삭바삭 먹어. 벌써 주걱으로 뜰 때부터 이제 겉 표면이 바삭바삭하니까. 되게 흥분하셨네요.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저 솔직히 좀 배부르기 시작해서 여기다가 하나만 먹을게요. 거의 뽀버로우 정도의 저거네. 맛있네. 근데 눈이 안 좋아졌어요. 물 좀 주세요. 아, 네. 잘 마시나 봐요. 아, 그런 거 임팩트 있게 한두 번만 해야지. 뭐 젓가락 먹을 때마다 눈 계속 쳐먹는 거는 억팽이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배부르신 거 같은데. 아, 이 포스가 진짜 이게 저 양질이 나오네. 여기 이제 비스면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비스면 오랜만에 보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네. 자, 이 면 요리가 나왔을 때, 면 요리가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치기 해야겠죠. 그렇죠. 면치기. 저기 보니까 뭐 나 혼자 산단가? 거기 나는 코드 쿤스트? 너무 좋아요. 그분이 툭 끊는 거야? 이렇게 막 이빨로 툭툭 끊어서 드시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TV 개 박살낼 뻔했습니다. 너무 저는 매력적으로 느꼈는데. 그게 뭐가 매력적이죠? 자고로 매력이라는 것은요. 네. 이게 매력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침투한 거야? 뭐야?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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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들어갔다. 아, 아, 좋다. 아, 아. 죄송한데 손에도 묻었으니까 그만 그걸로 그만 닦으세요. 이걸로. 바로 살신성임 방송 입만한 자세.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13년차 프로 BJ. 와, 안경을 안 끼고 온 걸로 진짜 오해되네. 저희 두 배를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동공이 안 닿은 거지. 진짜? 더 표면만 닿은 거지. 왜냐면 렌즈 꼈으니까. 와, 코로도. 죄송합니다. 호트 예쁜 여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단계 36. 아, 미안합니다. 예. 뭐 한 소리 하네. 그쪽에서 튀나요? 에? 네. 무서워요. 저 방금 면치 멋있겠는데 그쪽 때문에 지금 놓쳤어요. 잘 배워갑니다. 진짜요? 네. 빨리 방송 접어주세요.
근데 짬뽕물 눈에 들어가고 나니까 시력이 향상됐어.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네. 흡입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잘했습니다. 면치기 1회 감상권을 드릴게요. 오케이. 국물로 세수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네. 맛있나? 국물 맛있다. 계란국에다가 면 넣은 그런 느낌? 아우 배불러 좋댔다. 너무 많이 먹었다.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특별한 날 아니면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리고 탕수육 하나 소짜리 그게 맞아. 양이 많네. 또세라 고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면처먹고 후처먹고 난리났노. 와 해볼라.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서 주는 이게 뭐예요? 물티슈. 마시멜로인 줄 알고 입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간혹가다 있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재미없어 없었네. 입에 넣었어. 아니 여기다 물좀 따라봐요. 아니 조금만. 이미 돼 있어. 이게 된 거 이미 된 거구나. 안 된 거는 작아요. 좀 하고. 더 작지? 네. 아 좋네. 재미없게 이걸로 막 세수하고 이러나? 10만 5천 원이 이렇게 날라갔네. 맛있다. 맛은 있었는데 그치? 너무 양이 많아. 양이 너무 많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 너무 저는 방송의 브리핑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사실은 지금 저 대박 미친놈. 사실은 한 10시 반? 그때 이제 11시쯤? 그때쯤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쯤에 출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찢어지니까 각종 섬유류들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치질, 요런 정말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한번 나올 때 압력이 상당합니다. 예. 저번에 플라스틱 의자가 찌그러졌어요. 안 들었다고.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의 뭐 목소리로 유리 잠기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아 바이크가 지금 잠깐 점검에 들어갔어요. 뒷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브레이크 패드요? 그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 잘 차요. 자동차 이렇게 그 뼈대 그 봉? 거기에 이제 바퀴가 껴져 있잖아. 근데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잡으면은
패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지우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맞물리면서 바퀴를 딱 잡아주는 그게 이제 브레이크 패드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이제 조금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3,400km 정도를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3,400km 가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말하고 있는데. 아우, 나한테 뭐 던지고 지랄이야. 그래서 그 바이크 점검을 좀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엔진 오일도 좀 갈아야 돼가지고 갈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브레이크 패드 나머지 10%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브레이크가 안 잡히겠죠? 아니죠. 잡히긴 잡히는데 쇠랑 맞물리면은 엄청난 마찰열이 생기면서 쇠끼리 용접해가지고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아~ 그럼 바퀴 가다 빡! 그러면은 바이크 그대로 전복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지금 교체 중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센터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때 바이크를 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은 뭘 하면서 하려고 그럴까요? 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디를 가야 돼요,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하고 나면은 목적지를 좀 정해놓고 거기서 일단 중간에 잠깐 쉴 곳? 잘 곳? 그런 데가 필요해요. 예. 거기서 한숨 자고 그러고 오전에 출발을 해야 돼요, 날 좋을 때. 그래야 풍경이랑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너무 방송 태도 씨발 참 똑같이 하네. 오빠 욕 좀 하지 마. 아니 옆에서 왜 자꾸 이 지랄해. 나 다 똑같은 표정이야 지금. 아 그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노래방을 가라고 하니까 노래방 가는 노래풍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풍 좀 주시죠.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인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7반을 조금씩만 도와주십시오. 50만개 채우긴 채웠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아 그래 니네 고생한다 코트야, 방구석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다 라는 마음으로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닉네임 말씀해 주십시오. 403님. 앞으로 이제 랄프가 403님께서 100개 주셨습니다. 저희가 박수 치는 걸로. 예. 가겠습니다. 조금 더 있을까요? 형님들. 예.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은 진짜. 예. 제가 또 저희 집에서 예. 그 코트 입은 소결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코트 입은 서결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저희 노래방을 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셨었는데 저희 누나가 인수 받았어요. 이야, 코트 팬 스트님께서 100개를. 바로 이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야, 정말 국민운동님께서 104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어머니가 노래방 사업을 은퇴를 하셨습니다. 예,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논란이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일가족 살해 협박 쪽지를 받은 후로 저희 어머니 안위가 걱정돼갖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노래방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누나가 인수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살해 협박 선배님이시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냥 너네 일가족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야 양념 등풍님께서 아이고 형님 그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그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에 뉴스로 나왔었던 그런 타 BJ 뭐 BJ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랑 딱 맞물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 코트야, 어머니 노래방 주소 이거 맞지? 이거 맞죠? 예. 네. 조심하십시오. 히히. 이렇게 하고 쪽지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멘탈이 나갔었죠. 예. 네. 그냥 그냥 일반적인 쌍욕이 아니라 예, 주소를 딱 불면서 남자 청천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저희 또 매형이랑 저희 누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또 그 CCTV도 있고 남자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이제 잡설로 좀 치우고 저희는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이동을 좀 네. 아이고 대박 미친 형님 아이고 시크 상사 와이프님 대박 미친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깊게 쉬죠 겨우 그 계산도 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나 저희는 이제 좀 이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좀 저 방송을 좀 하다가 바이크가 전부 다 고쳐지면은 그때 예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수리죠 수리. 대표님. 예. 한마디 들어도 됩니까? 알았어요. 커피를 사가지고 노래방 가는 여기서 커피를 빨고 가는 거 어떨까요? 여기서 커피를 빱시다. 대표님 커피 좀 사오세요. 커피? 여기서 커피 먹을 거예요. 여기서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동해서 또 거기서 커피 빨면 노래방에서는 그게 또 안 돼. 여기가 나. 감사합니다. 얘기도 좀 더 이쁘고. 예, 여기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가격대가 상당한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저기 입장에서는 예,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써져 있지도 않았고 커피 한 잔 정도는 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점심 특선 이런 거 드시면서 어머님들 무지하게 옵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님들 커피 사서 먹겠습니다. 거참 말 많네 형님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되게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뭐 저 커피를 먹고 좀 저기 합시다. 아, 배, 바지 고무줄로 배를 받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네.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다가 바지 고무줄로 딱 네, 해가지고, 배를... 예, 배를 3자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네. 고급 기술입니다. 굉장히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당신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만져보세요. 아니, 안 만집니다. 당신의 배를 만지면, 다치세요. 당신의 그만, 입에 그만. 구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네. 제 입에 것도 아니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당신 얼굴에. 네. 돼지들 특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앞에 음식물 있으면 그대로 젓가락 들어가지고 그대로 젓가락 들어가고 이런 거 조금씩 찍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자, 다 치웁시다. 다 치워요. 그만 먹어요. 네. 저도 이제 적당하게 먹기로 했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저께 완전히 퍼졌잖아. 근데 그게 콕콕박이 가게였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맛있게 먹고 진짜 실제로 맛있었는데 더 맛있게 먹은 거지 근데 지영이도 그걸 알더라고 좀 오바해서 많이 먹었지 물어보더라고 보이지 밥을 많이 먹어 100개 묻혔습니까? 아이고 어? 아닌데? 아니야 안 묻혔네 저 새끼 묻어버려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자라망, 어, 왜, 왜. 자라망님께서 100개를! 나이다?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 짤풍을 많이 쏴주는 우리 김손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방송도 제가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그치. 싶습니다. 일단은 방금 터진 별풍선으로 요거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예. 적자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예. 어딜 가든지 그래도 적자나는 면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방송을 좀, 예, 하니까, 여러분들. 예. 본전치기죠? 그럼 본전치기. 예. 아. 300개로는 부족한가? 아이. 뭘 부족해? 나 또 나중에 또 노래 부르면서 또 그때 싸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좋죠. 뽀또 해줘. 아이고 뽀또 안경이 없네. 귀여마마님 뽀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희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본전은 아니지라고 하시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먹고 그렇죠. 살려고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예, 심심하지 않게끔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런 휘발 같은 채팅을 치는 새끼들은 아주 개자식입니다. 예?
네가 뭐 쏘는 것도 아니면서 너희들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본전은 아니지. 니들이 이득 본 구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시 말 새끼네요. 네. 방송 안 키고 먹은 것까지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매니저 몇 명 드릴게요.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고 라이프 오면은 매니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면서 숙소를 하나 잡아갖고 거기서 이제 좀 쉬고 그러고 나서 예, 저 할 겁니다. 방송을 계속 예, 이어서 갈 거예요. 와, 지금 방송 시간이 37시간이라 그러더만. 제주도에서만 37시간 플러스 지금 켜갖고 하는 것도 계속 릴레이로 가니까 거의 뭐예요? 아가리 스프레이. 어, 저 주세요. 그게 뭐죠? 약간 파스 맛이에요. 이게 또 구취를 없애주는 거야? 와, 치과는 존나 난다 이거. 50만 개 기념 50시간 가시죠 하시는데 이미 50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여행 방송을 갈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 커피 이제 샀나 보다. 자, 먹었으니까 이제 효소를 하나 드세요. 1일 2효소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아, 그리고 BMW 그 바이크 거기서 나한테 문자로 옆에 왼쪽에 가드 쪽에 기스가 났는데 알고 계셨나요? 물어보는 거야. 내가 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나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 그래서 그냥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보내기만 했어. 괜찮겠죠? 야, 이건 효소예요. 유산균은 그 약간 빨간색 같은 약간 자주색 그거. 식 전에 먹는 거. 금시초문 그거 그러고 답지 않았어?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보냈어. 근데 방송을 켜놓고 항상 바이크를 탔었기 때문에 맞아. 증거가 그거 아니겠어? 그래. 어디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거 건드려 이게 만약에 뭐 기스가 나가고 무슨 저기가 생겨도 그 저 수리비를 청구하겠지. 근데 전화를 했는데 콜백을 안 주더라고. 아마 문제 없겠지. 연락이 와도 내가 잘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거는 잘못했어. 뭐였냐면은 처음에 바이크 인수 받을 때 뭐 이거저거 쓴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바이크 상태 한번 쭉 보시고 만약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바이크가 여기가 살짝 찌그러졌네요. 그러면은 찌그러진 걸 적어놔야 이제 그 바이크 저기 하시는 직원분도 아, 이건 타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인정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가 그냥 한 바퀴 슥 돌고 그냥 뭐 이상 없어 보이는데 키로수도 뭐 1800km밖에 안 탔으니까 다들 뭐 깨끗하게 잘 탔겠지 하고 맞아. 그냥 그러고 그냥 이상 없으면 써버렸단 말이야. 아, 그런 거 했었구나. 그런 거지. 만두? 아니 맞어 맞어.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긴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가는 이제 어떤 BMW 오우나로서 믿음으로 가려고 그랬지. 맞아. 큰 거 아닌, 그니까 그게 참 그랬었어. 아무튼 뭐 렌트니까. 오우나. 아, 내 배가 존나 부르네. 나도 지금 허리 못 피겠어. 아, 이제 좆땡기 오네요.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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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됐다. 진짜 못됐다. 어떡하냐. 계획을 수정할까? 피곤한 상태에서 바이크 타고 어디 가갖고 뭐 호텔 가서 자고 이 지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이크 저기 전화 오면은 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서 좀 쉬다가 그러고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청라공으로 가서
근데 청라군 가서 무슨 방송을 하겠어? 뭔가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보던 그런 거라서.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조합이 그렇게 막 신선하거나 그런 건 없고 뭐 아는 조합이지만 편안함이 뒤에 배경이라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어디 갔네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썸네일로 써라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집에 있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슈가 그거야? 오늘의 이슈? 아 같이 하는 오슈라라고? 그거는 주영이가 아는 것도 너무 없고 안 될 것 같아. 멍청해. 네. 그리고 항상 옳은 말만 해. 자기 소신을 얘기하기보다는 얘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은 오늘인가 어제였나? 같이 오늘이었을 거야. 방송에서 이제 뭐 그 저 곽도원 아저씨 사고 난 거 그 저기 그 음주운전 한 거 그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방송에서 남 얘기하지 마. 남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어 내가 그랬어. 어 얘가 그랬어. 그리고 어 이거 딱 보고 나니까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 근데 이런 성격이랑 내 성격이랑 오슈를 같이 진행한다. 에바야. 아니 그냥 그랬어. 그냥 오빠가 남 까다가 그걸로 논란 생기는 게 싫어서. 아니 나는 뭐 난 논란 난 절대로. 뭐 까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좀 뜨끔했었지. 그러니까 아, 주영이는 항상 그 정답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뭔가 나처럼 색다르게 생각, 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미친놈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천재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신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공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지?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의견 차이로 박투를 하던가. 어 둘이 같이 할 거면 은혜가 음악한테 전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래서 저기 그건 안 할 거야. 노래방이나 가서 좀 하다가 조금 그때 상태를 보고 갈지 말지 할 거예요. 아니면은 예정 없는 그런 여행도 이정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노래방 좀 있다가 아, 사장님 지금 다 뭐 브레이크 배드랑 다 교체됐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 라이프 차 타고 이제 가는 거야. 거기서 장비 다 하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바로 출발하는 거지. 나 오빠랑 팔당 이쪽으로 가고 싶다. 안 해. 왜? 수원 아니야 거기? 아닌데 미사리. 아 미사. 지금 너무 어두워. 아니 내일은 단양 갔나 했나? 응. 아 몰라 내일 어디 갈지 몰라. 목적지 안 정해놔. 아, 응. 목적지를 안 정해놔야 재밌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내가 안 가본 곳이 바이크 타고 안 가본 곳이 목포야. 목포. 전라남도 목포.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광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석이 바로 자리에. 전마는 참 인사가 좋아. 인사가 야무져. 목포까지 키로스가. 헐 진짜 센스 있게 스타벅스 사오신 거면 나 진짜 라이프님 찬양할 거야. 아주 좋았어. 니 것도 사오지? 어, 전 아까 먹던 거 있어요. 아 그래? 네. 오케이. 그리고 알뜰하셔. 뭐가 내 거냐? 보면 되지. 둘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어? 난 헤이슬넛이야. 그거 맛있어. 그래 오빠 단 거 먹으면 안 돼 지금. 너무 헤이슬넛 잘해줘. 혈당수치 올라가지. 네, 딱 지금 이런 걸 이 먼지가 먹었기 때문에 수분 걸 먹어가지고 싹 내려야 돼. 아 이 수분 먹으면 또 이것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치.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다. 난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탄 맛이 나냐? 원래 그게 여기의 매력이야. 타고 여기가 다크해. 런두가 웬만한 카페보다 아 그만. 그렇지. 나 성장했지. 성장했어. 22달이 정도? 어, 성장했어. 감사합니다. 아, 내 입맛은 아니다. 오빠 약간 신 거 좋아하는구나. 오히려 산민 느껴지는 거. 나 약간 부드러운 거 좋아해. 연한 거. 그러면 다음에 여기 차 빼서 먹어. 이게 그란데 사이즈야.
근데 이거 먹고 노래방 가서 놀다 보면은 바로 또 각성할 것 같은데? 어, 커피랩 느낌. 어. 근데 너 진짜 옷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날씨가 지금 이제 19도거든? 19도도 아까 내가 반짝반짝이 좀 추웠어. 밤에 산길 같은데 개신이잖아, 그치? 어, 죽어 진짜로. 그리고 아프리카 어플 방송을 이따가 내 폰으로 할 건데 그거 구글 어플 그냥 써야겠다. 예전에 아프리카 버전에 구글 플레이에서 이거 해야 될 거는? 구글 플레이에서 머물러 있는 걸로. 이건 원스토어잖아. 구글에서 나온다는 거네? 구글 최종 버전이라고 지금 이게? 응, 그냥 구글에, 난 구글에서밖에 안 하는데. 진짜? 응. 와, 아프리카 어플 병신 같아졌네. 아니,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두운 데를 찍으면 원래 그래도 그 어두운 게 살짝 보이는데 엄청 어두워. 내 말이지, 내 말. 그래서 내가 원래 얘 걔 다크해졌어. 어, 야간 드라이브 방송 많이 했거든? 못해, 이걸로. 그래, 아예 암흑이잖아. 어. 그러면 시청자들은 다 깜깜해갖고 그래. 뭐가 뭔지 모르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내 방송용 폰을 가지고 그거를 원스토어로 최신 버전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 이 버전이 명신일 수도 있단 말이지 내가. 업데이트 돼서 그 전자에도 겁나 씹힌다고? 나 근데 진짜 약간 지금 라이더처럼 입었지 오늘? 어, 오늘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 신발 신고 싶었는데 신을 데가 없었거든? 오늘이야. 부츠가, 부츠네? 응. 어, 부츠 신었네. 잘했다, 잘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슬슬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응. 가도록 할게요. 나 저 슈퍼커브룩이에요, 나 지금. 사실 슈퍼커브 타면서 입고 싶었던 옷이에요. 그만하세요. 라이프가 화장실 좀 갔으니까 화장실 오면은 바로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예. 세만, 그니까 그 거기도 갔다 왔었는데 그 어디 갈지 아직은 내가 땡선지 안 정했어요. 땡선지 정해지면은 그때 저거 하는 걸로 할게요. 해저 터널이 어디 있어요? 해저 터널은 충남 무령에 있던데? 근데 그리고 그 해저 터널은 오토바이 못 가요. 해저 터널. 아니야, 나 오늘 몸무게 재봤는데 더 살찌진 않았어. 근데 오, 곤양님께서 이빨구기, 이빨구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곤양이. 곤양이 고맙다. 훈련상 남겨주냐고, 일 중이라서 못 봤다고. 어, 나쁘지 않아. 오늘 방송 훈련상 남겨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나락갈 짓이 없었으니까, 극혐 짓이 없었으니까. 오케이. 저는 유사 BJ라고 막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편해. 아, 존나 배부르다. 미치겠다. 나 아, 너무 많이 먹었네. 우리 허리 몸팽이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뭐 좀 같이 먹으면은 좀 덜 먹자고 성우한테 그래. 좀 저기를 해줘야 돼. 나는 오늘 나름 덜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서. 메타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훈련선 남기는 게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근데 혐짓을 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내 판단이 맞아 멘토라 뭐냐면은 그 몇천의 조회수를 챙겨 먹으려고 방송 보는 사람들이 이제 흥미가 없어지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 역효과야 그래서 일단 지금 훈련상은 안 올리고 솔방 위주로 훈련상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그게 맞아 그래야 지금 이렇게 놔둬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개인 방송, 솔방 그리고 좀 이슈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이슈 얼마 전에 스트리머 한 명이 뭐 군대 발언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조회수가 좀 터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데 주영이만 나오면 뚝 떨어져. 근데 내가 봤다 뚝이 아니야. 조금이야. 근데 오빠는 뚝이라고 하더라. 며칠 됐잖아. 그렇게 프레임 봐봐, 아까 봐봐. 아까 봐봐. 그러니까 고양이께서 이빨 공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게 방송 잘하신 우리 권양이가 너무 고맙고 아이다 아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권양이 너무 고마워 핫듀 핫듀 이따가 훈련사 남겨줄 테니까 아프리카로 바이 혹시 퀵뷰 없어? 어 데리고 올까요? 퀵뷰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퀵뷰 있어 권양아?
킥비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하던, 그러니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다들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냥 아예 아싸리 찐팬. 뭘 하더라도 보고 내가 형짓을 해도 뭐 크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몇 안 돼, 사실. 모두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쨌건 뭐 봐봐, 조회수 그래프가 오프닝 오슈 오프닝 내 혼자서 방송 켜갖고 처음 오프닝 주절주절 있잖아. 그거랑 주영이 나오는 거랑 조회수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까 들어봐. 너 때문에 너가 뭐, 집중한 거야 방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올리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주영이랑 얘기했던 거 37시간인데 일부러 랄프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괜히 나도. 왜냐면 여행 방송은 흐름이 길어. 서사가 길어. 이거 원치 않아. 왜냐면 라디오 모드로 자기 전에 듣고 뭐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똥 싸면서 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템포가 빠른 그런 오슈 같은 경우는 보기 좋지. 한 가지씩 짧게 나눠주잖아. 근데 주영이라는 거는 쭉 봐야 돼. 시간적 여유가 많이 넘치는 사람들 봐야 돼. 거의 오디오북 수준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럼 그거라도 남기는 게 너한테 이득 아니냐? 잠깐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지. 근데 길게 보면 절대 이득 아니야. 왜냐? 지금 볼 게 없어? 아, 주영이 나오는 거 걸었는데? 아, 씨발, 볼 거 존나 없네. 이거라도 보자, 안 본 거니까. 이러면서라도 보게 되는 거지. 그런 거지. 아, 우주, 약간 우주에진 긴 드라마 보는 느낌이래, 그거. 그렇지. 간파했지, 뭔 말인지. 재밌는데 뭔 소리 하는 너가 나를 많이 좋아해서야. 고랭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마워. 고마운 이야기. 아니면 주영이 있을 때나 야외 방송할 때 할 양지 감성 유튜브 성장용 컨텐츠 짜보는 건 어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저 유튜브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시 보기는 지금부터 하는 건 남겨줄게. 제주도 했던 거는 중간중간에 내가 너무 갈피를 못 잡고 병신지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가 안 하는 걸로 할게. 그 저기 오늘 하는 거는 무조건 남겨줄게. 자기 전에 한번 다시 보기 남겨주고. 아프리카는 남겨줘야지 이거. 그렇지. 아니 이 새끼는 뭔 똥을 싸러 간 거야? 아니면은 뭐 땅 파갖고 똥 싸고 그거 오빠보다 호박잎 갖다가 그냥 뭐 돌에다 갈아가지고 똥 그냥 닦고 그러고 하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랄프? 오빠 30분 걸리잖아. 어이 심하네. 저 왜 안 아파요? 아 여긴 없구나. 137,007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연애 그런 거 아니야. 연애하기로 했나요? 저희는 오빠 동생이고요. 유사촌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저 여행 파트너 같은 느낌이지. 편하니까 같이 다니기가. 나도 외롭고 일마도 외로운데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여행 다니면서 추억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맞습니다. 아, 랄프님은 유산균 먹을 필요 없어요. 말랐잖아요. 그래도 챙기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가. 랄프야, 안 오냐? 아, 씨발, 정말. 아니 이건 혼내야 돼 이거. 왜? 아니 너무 안 오잖아. 아 냅둬 왜 그래. 37,007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연애 안 하는 거 마지막으로 속아줄게요. 아니 넘어가 빨리. 아니 넘어가 다른 얘기 빨리 하지. 저 새끼는 답정 너이면서 씨발 별풍 안 갔다. 너 화제 전환 되지. 화제 전환해. 참아. 참자. 그래서 노래방부터 간다는 거죠? 참자. 아, 늦네, 씨.
아니 언제 와?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저 화장실 갔지 한 20분 되지 않았어? 집을 갔던 곳만 가지 마. 안 됐어. 이거 커피 사오고 바로 갔는데. 남자 홍 창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 거야? 요즘 밥 먹고 뭐하냐? 이따 활명수 사먹자 형. 아 뭐 이렇게 오래 싸 똥을? 똥 싼 거 아니야? 어, 아, 이제 빨리 저. 아니 뭐 화장실 30분씩이나 가. 아니야 30분 됐어. 랄프 화장실 간지. 오빠 나 빨리 다이어트 하고 싶어 미치겠다. 하마된장 동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성악 뒤에서 내방 가서 둘이 성악. 너무 나는 성악 발성을 이제 안 해봤어. 10월에 어느 멋진 날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성악 안 해. 이거 머리 까맣네. 까맣지. 집에서도 안 까먹고 사람이야. 집에서는 이제 편하니까. 아니 뭐 하다 왔어? 그래? 뭐 하다 왔어? 방 오셨는데 왜 그래? 그냥 밖에 있었는데 그냥. 밖에 있었어? 응. 아니 들어와야지. 방송도 안 보고 모니터링도 안 하고서 어떡합니까? 보고 있었어요 방송. 아니 그럼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그 왜 안 왔어? 아 진짜 소리를 안 듣고 채팅창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 채팅창에서 그런 말 없었어. 네. 오빠만 혼자 만났어. 아 왜냐면 루즈하잖아. 루즈할 때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완벽해. 타이밍 좋았어요. 가자. 갑시다. 17,007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화가 많은 분 같다고? 강박 때문에 그렇지. 강박 때문에. 그래. 강박을 좀 버리는 시간을 제가 이제 좀 갖도록 할게요. 인프로라 그래요. 강박이 심해. 아니 채팅창 아까 어떤 분들이 그놈이 코트랑 말 좀 해라 오디오 빈다 재미없다 막 이러라고. 아 그랬어? 윤다음이가 걔가 그러던데 여자애 때. 아니야 안 그랬어. 윤다음이 아니야 걔 그랬어 아까. 걔 말 안 하던데. 말 좀 하라고 예쁘게... 조용하다고. 오빠한테 예쁜 말만 하던데? 아니야 걔 맞아. 어 가자 대표님 나가시죠. 응. 아. 수고하세요. 안경 좀 써줘라 제발. 씨발 아, 눈이 좀 그런가 보다. 안경 안 쓰면 내 인상이 어때? 약간 그 진짜 무서워 약간. 나 진짜 그래? 약간 말이 인상이 세죠. 인상이 세? 세죠. 뭔가 약이 취한 것 같아. 네, 형이 말해 형이 귀여운 남자라는 거야. 근데 안경 끼는 순간 개귀여워져. 아 진짜? 그럼 나는 계속 안경 쓰고 다녀야겠네. 마약한 사람 같다고? 아니야, 아, 네, 알았어. 랄프도 안경 안 쓰잖아? 좀 무서워. 랄프도 안경 안 쓰면 약간 살기가 느껴져, 눈에서. 그건 재미난 살기를 보낸 거야? 살기를 보냈기 때문에. 맞아? 약간 무장공비 느낌 나. 어, 차 좀 빼고 저기 하자. 아니 그냥 우리 타도 되는데? 우리 타죠 괜찮아. 우리가 아니라 오빠. 나 그냥 타. 아까 경 내렸는데 뭐. 아이고. 아, 맛있겠지.